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영역 중에서 재무적인 영역과 비재무적인 영역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재무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비재무 영역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힐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경력관리, 경력자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맞춘 경력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은퇴설계를 위한 비재무 영역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듯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밑에 땅에는요, 지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일단 그 지반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과 경력을 한번 재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 콩밭에 가 있는 마음 따로 내 몸은 다른 일을 평생 하고 지금까지 살다가 이 방송을 보게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재능과 경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점검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멋지게 경력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거든요. 나로서 진짜 인간 권도영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권도영으로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는 방송하다가 그리고 강의하다가 늙어 죽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인데요. 이런 즐거운 일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국을 유랑하면서 많은 신중년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은퇴 설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강의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저는 지금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의 경력 설계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자세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신중년들이 재취업 현장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나보다 나이 어린 상급자가 나에게 지시할 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경우인데, 조금만 낮아지시면 재취업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가 좀 낮아져서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재취업 시장에 돌아가신다면 그 재취업 시장에서 성공의 문이 서서히 열릴 겁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력서도 써보시는 겁니다. 이력서는 거꾸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이력서도 써보시고 면접도 한번 인터뷰를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곳으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쉽게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공부로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은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전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창업 현장에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창업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쉽게 창업하는 길보다는 내가 서서히 준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서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음악살롱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살롱을 하겠다고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말리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절대 투자하거나 창업할 사람이 아니다. 사장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음악살롱에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안 드렸는데 딱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음악살롱과 안에 깊이 있는 술장사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분의 삶을 한번 다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간접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창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무조건 잘 된다라는 곳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이 다릅니다. 귀농은 농사를 지러 가는 거고요. 귀촌은 촌에 이사가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부가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농부의 근면성이 있지 않는 한 자연에 주는 그런 풍요로움만 가지고 내가 이상만 가지고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귀농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촌은 촌에 이사 가는 거잖아요. 농사를 수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얼 해먹고 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거리가 없을 때 하루 종일 집에서 화초만 키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촌은 더 확실한 직업 설계가 돼 있어야 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새로 만드시는 건 어때요? 새롭게 직업을 만드셔서 신중년 경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직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과 직업을 연결하고 직업과 직업을 비꼬아보고 직업과 직업을 한번 맞닥뜨려 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만드셔서 여러분만의 직업으로 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중년의 에너지를 이곳에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재무 영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력 자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드리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가 멋지게 은퇴 설계를 하시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력 설계하시고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